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조합. 아이돌의 개념을 뒤바꾼 새로운 유형의 아이돌.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프로젝트 MFBT와 저희들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랑 미래랑 리즈랑 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희들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 곡도 녹음이 돼 있어요. 오, 예. 저는 거기서 네 마디 랩을 맡고 있고요. 얼굴 맡고 있고 모든 걸 맡고 있고. 타이거 JK, 디윤미래, 비지, MFBT와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차트 1위에 가뿐히 올라섰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그대, MFBTY의 새 멤버를 소개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우리는 그를 무대 위의 히어로라고 부른다. 타이거 JK. 힙합하면 생각나잖아요.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무대를 장악하고 관중을 압도하는 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모든 걸 불사르는 타이거 JK. 하지만 타이거 JK 보니까 만났는데 나보다 더 거지 같았어요. 약간 그 불안해 갖고 히피 갖고 좀 거지 같은,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 명 정도는 나보다 좀 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최고 멋진 사나이 타이거 JK. 숨길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그리고 그 매력은 만국 공통인데, 이렇게 쟁쟁하고 대단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교류는 했지만, 윤미래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됐고, 미래가 갑자기 깜짝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매 무대마다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녀. MFBTY에서 모든 것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MFBTY의 중심, 티윤미래. 차원이 다른 랩으로 관중들을 집중시키는데, 아,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아, 너무 대단한 거예요. JK 형도 대단하지만 여자로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 래퍼의 어떤 기준이자 끝판왕이 돼버려가지고 수많은 여성 래퍼들이 윤미래라는 벽을 넘지 않으면 아마 한국에서의 피멜 MC들의 역사라는 게 제대로 쓰여질까. 윤미래 씨의 어떤 그 래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 능력은 국내 남녀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인정한 국내 최고의 래퍼 티윤미래. 그러나 그녀가 가진 건 이것뿐이 아니다. 랩과 보컬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아티스트 티윤미래. 사실 그녀의 실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entrance. Reckless, better run when I mention. And when I enter, smooth as a ninja. Spit it out cool as the cold in the winter. I remember we used to be pretenders. A couple of friends didn't make it in this adventure. Just know one day I will avenge ya. A couple of shots at the bar will really kill ya. Bartender, the one with the window. Pop the champagne. 내 안 왔던 존 레전드는 즉석에서 듀엣을 신청할 정도로 반했다는 후문.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던 티윤미래와의 곡 작업으로 소음 풀이를 했다고. MFBTY의 숨은 실력자. 그리고 그 실력만큼 이른 높은 꽃미남 막내 비지. 2007년부터 드렁큰 타이거와 함께하며 한 식구가 되었는데, 젊은 타이거는 신. 그 정도였으니까 이제 비지가 그냥 네가 그럼 드렁큰 타이거가 되는 거지. 야, 네가 드렁큰 타이거 활동하는 거야 라고 됐을 때 그게 너무 신나서 친구로서 옆에서 야, 그거 대단한 거, 야, 그거 엄청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랬죠. 타이거 JK와의 무대 경험으로 실력은 물론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키워왔던 실력자 비지는 수많은 가수들의 러브콜, 다양한 가수들과의 앨범 작업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멋진 비지.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불운의 아이콘. 열심히 해서 앨범 나왔을 때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방송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앨범이 나온 줄. 그래서 되게 고생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다가 또 생일도 많이 한 얘기지만 윤달이 껴서 8살이 8살이 이제 부르는 그만. 타이거 JK 윤미래와 함께 비지의 전성시대는 이제부터 시작. 바로 MFBTY와 함께 말이죠. 타이거 JK 호랑정관, 여러분들은 지금 타이거 JK 모습으로 빨려들어보세요. MFBTY 하나. 네. MFBTY의 실체, 모든 걸 밝혀봅니다. MFBTY라고 처음에 농담 반 상상 반 시작된 건데요. 어차피 무대를 올라가면 세 명이 항상 올라가고 세 명이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MFBTY라는 상상 속에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으로 세계 일주. 3년 전 SNS로 시작된 세계 곳곳의 팬들과의 만남. 타이거 JK를 연호하던 밴드는 어느새 드렁큰 타이거를 넘어 MFBTY로 갈아타고 있었으니 상상 속의 MFBTY가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MFBTY의 밴드. 싱가포르의 뮤직매터로 저희들이 뽑혀서 공연을 하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곡 작업은 틈틈이 해왔는데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들 중에서 룸뱅 감독과 또 그쪽에서 음악 작업을 하는 스멜즈라는 친구들 진짜 그냥 이런 곡 들어볼래요? 재밌는데 이렇게 랩해봤는데 어때? 되게 술렁술렁 녹음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돼서 세계 최초의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카메라 스탠바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스크린엑스의 첫 프로젝트이자 MFBTY의 첫 싱글 스윗드림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이들이 화기애애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독님과의 호흡 때문이었는데, 세계적인 비주얼 아티스트 룸펜스. 무엇을 상상하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무한 크리에이티브. 한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에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MFBTY와 룸펜스.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단순히 음악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넘어 사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을 함께 해왔는데, 처음에 이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MFBTY란 거를 이제 형이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있었고, 이제 음악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느낌이랑 다른 거를 해보자 해서, 그냥 전체적인 뭐 음악 방향이랑 그런 뭐 아트웍이랑 이런 비디오랑 다 해서 제가 힌트를 주고, 이제 JK 형은 거기서 자기가 기존에 해오던 타이거 JK의 모습 말고 조금 잠재돼 있던 또 다른 모습들을 여기다 투영을 해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재미로 시작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커져버린 못 말리는 사람들.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들이 어디론가, 어쨌든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되는 JK 형은 식물인간 내지는 어떤, 그게 여기서는 현실처럼 나오는 거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친구들 또는 또 다른 JK, 다른 자아가 나와서 계속 여러 노력을 해요. 결국엔 나가서 신나하는 거. 이거는 이제 CGV에서 이제 영화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새로운 매체죠. 이렇게 체감형 극장 전체를 이용해서, 뭐 스크린이 아니라 벽면까지 다 이용해서 보는 그런 매체를 저랑 개발을 하고 있어요, CGV에서. 그거의 첫 번째 컨텐츠로 같이 실험해 보는 거죠. 룸펜스와 함께 MFBTY가 선보이는 뉴 비주얼리티. 온라인으로 공개된 뮤직비디오를 보고 충격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준 반전 영상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